안녕하세요. 건설전문세무사 장소환 세무사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건설업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 흔히들 PQ라고 얘기하죠.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이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 제도는 사전에 일정한 자격을 정해놓고 그 입찰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면은 아예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배제하는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 제도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한번 보면요. 한마디로 공사 규모별로 평가 기준이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사 규모는 추정 가격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추정 가격 300억, 200억, 뭐 이런 식으로 2억 원, 이렇게 해가지고 각 추정 가격별로 기준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추정 가격이 300억 미만, 200억 이상인 경우에 적격 심사 기준에서는 우리가 지금 주제가 되는 재무제표 부분은 경영 상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비중이 14% 정도고 신용평가 등급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00억 미만, 100억 이상인 경우에는 경영 상태는 역시 마찬가지로 14%의 비중,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신용평가 등급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정가격 100억 미만 50억 이상의 공사의 경우에는 경영상태 평균 비율이 조금 달라졌네요. 15%. 이때는 눈여겨보실 분이 경영상태 평가표 또는 신용평가 등급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둘 중에 유리한 것을 선택해서 내시면 되겠습니다. 추정가격 50억 미만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역시 비중은 15%로 동일하고 둘 중에 유리한 것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좀 금액이 작아졌죠.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의 경우에는 경영상태 평균 비율이 더 낮아졌습니다. 10%로 낮아졌고 이때는 경영상태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추정가격 3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의 공사에서는 더 줄어들었죠. 이제 경영상태 평가 비중이 5%이고 경영상태 평가표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추정가격 2억 원 미만의 경우에는 경영상태의 평가 비중은 10%고 역시 마찬가지로 경영상태 평가표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거를 종합적으로 지금까지 종합해 보면 300억 미만, 300억에서 300억 미만 10억 이상인 경우에는 경영상태 평가표에 경영상태 평가의 비중이 14% 내지 15%에 이르고 있고 300억 미만 100억 이상의 경우에는 신용평가 등급으로만 평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100억 미만 10억 원 이상의 경우에는 경영상태 평가표 또는 신용평가 등급 둘 중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를 받으시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